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심심하니까 하는 What's in my bag? 회사원님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회사원님이 메고 밖에 나갔다 왔던 가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원 채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가방이시군요. 열어보겠습니다. 여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맘에 들어. 먼저 카드 지갑, 파란색 짐 열쇠랑 신분증이 들어있군요. 이건 작년에 샀던 겁니다. 작년 언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어폰, 이것은 아마도 갤럭시 S8 살 때 번들로 줬던 이어폰. 쓸만해서 이걸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차키, 맞아, 타이어 바꾸러 가야 되는데. 차키! 어? 라네즈 워터뱅크 미네랄 스킨 미스트. 이거 아리따움에서 돈 많이 쓰니까 준 거인데 뚜껑이 왜 없지? 어제 내가 분명히 가방에 넣을 때 뚜껑이 있는 채로 넣었던 것 같은데 뚜껑이 없다. 참고로 저는 파우치를 따로 싸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방이 다 요만한 사이즈라서 파우치에 넣으면 가방이 터져요. 안 잠겨요. 저의 모든 가방은 다 요 사이즈입니다. 이니스프리 리셋 쿠션 21호 핑크 베이지. 이거 수정 화장용 쿠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퍼프는 다른 퍼프지만 수정 화장할 때 얘가 커버력은 거의 없는데 화장이 저는 갈라지는 타입이라서 갈라졌을 때 뜬 거를 싹 이렇게 잠재워주는 역할 때문에 얘를 쓰고 있습니다. 기름종이, 뭔가 이거 일본에서 사왔던 그 수분은 남겨주는 기름종이라고는 하는데 딱히 잘 모르겠다. 그냥 기름종이 같다. 앞머리용 머리빗, 이거는 무슨 호텔 어메니티에서 가져온 것 같네요. 머리빗은 가져와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론 향수 DKNY 비딜리셔스라고 약간 청사과 향 나는 향수예요. 스프레이 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공이 들어있는 로론 타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 좋은 향이야. 이거는 미국 갔을 때 LA 얼타에서 샀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블러셔! 세르주 루텐의 이 블러셔. 어제 이거 바르고 나갔었거든요. 어제 들고 나가서 깡나님이랑 라미끄님한테 이것 좀 한번 만져보시라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다들 이렇게 한번 딱 만져보고 허! 이러더라고요. 진짜 좋은 블러셔입니다. 캔메이크 시크릿 뷰티 파우더 01번. 이거 아카링이 추천했던 거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쓰기 좋은 파우더입니다. 수정 화장을 기름종이로 평평평 하고 미스트를 축축축 한 다음에 휴지로 티슈로 한번 슝슝슝 미스트 옆분을 누르고 리셋 쿠션으로 화장 벗겨진 데만 퐁퐁퐁퐁퐁 하고 마지막으로 이 캔메이크 파우더로 슉슉슉슉슉 해서 피부 화장 수정 화장을 합니다. 수정 화장용으로 어제 발랐던 립 페리페라 아이어리 잉크 벨벳의 5번 엘프 요정을 베이스로 바르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차가운 색상이잖아요. 이 보라도 되게 차가운 빛의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좀 보라보라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었는데 엘프 요정, 5번 엘프 요정이 조금 보랏빛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입술 중앙에 4번 미모 열릴을 이렇게 입술 중앙에 약간 형광빛 나는 애를 슝슝슝 발라줬었습니다. 록시땅의 리프레쉬 클러스. 밖에 나가가지고 손 씻고 싶을 때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손을 다 씻어버려가지고 이걸 안 쓰고 돌아왔네요. 찾았다. 라네즈 이거 미스트 뚜껑. 민트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필요하죠. 앞머리용 삐니 엄청 많아요. 저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냥 차 안에서 어제 앞머리 이렇게 살짝 띄우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놓느라고 이거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나왔었죠. 지금은 안 해도 돼. 집이니까. 현금 주차비 같은 거 현금만 받는 데가 많아서 17,000원이 이렇게 팔랑팔랑 들어있군요. 왜냐면 지갑을 넣으면 더 뚱뚱해지기 때문에. 또 더 없나? 이렇게 제 가방이 다 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나는 이제 카메라 녹화를 끌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녹화 리모컨이 있기 때문이지. 꺼!
꺼져라 뿅.